행복한 용인 탐방입니다. 다음 주면 크리스마스고 초등학생들의 겨울방학도 곧 시작될 텐데요. 벌써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신나는 겨울 놀이터인 눈썰매장도 개장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경관을 즐기며 저렴한 비용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용인시 청소년 수련원의 눈썰매장으로 윤아름 리포터와 함께 가보시죠. 팔팔 눈이 옵니다. 이제 완연한 겨울이 된 것 같은데요. 겨울하면 또 빠질 수 없는 스포츠가 있죠. 남녀노소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겨울 스포츠 바로 눈썰매입니다. 이 가까운 용인에도요 눈썰매장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함께 가보시죠. 때마침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는데요. 많은 친구들이 눈썰매의 인기를 입증이라도 하듯이 서론이를 쌩쌩 가로지르며 저를 반기고 있었습니다. 네, 저희 용인시 청소년 수련원 눈썰매장은 길이가 150m로 수도권에서 가장 긴 슬로프를 자랑을 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사계절 썰매장이기 때문에 눈의 적설량이 좀 적더라도 안전하게 썰매를 즐기실 수 있는 그런 눈썰매장입니다. 썰매라 하면 보통 딱딱한 썰매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곳은 푹신푹신하고 부드러운 튜브 썰매로 색다른 재미와 스피드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친구들과 삼삼오오 손을 잡고 내려오며 행복을 함께 나누니 우정도 더욱 돈독해지겠죠? 해마다 행사로 오거든요. 근데 애들보다 제가 더 좋아서 이렇게 열심히 타고 있습니다. 당신이 걸어서 너무 재밌어요. 뭔가 따라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상하게 눈썰매는 처음에 우습게 봤는데 친구들이랑 함께 타니까 더 재밌고 짜릿한 것 같아요.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추위를 입고 정신없이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 이 추위에 글쎄 덥다는 친구들 정말 많았습니다. 비단 아이들뿐만은 아니겠죠. 함께 오신 선생님, 부모님 누구 할 것 없이 눈과 언덕을 만나 동심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진정으로 썰매를 즐기는 분을 발견!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애들 좋아하네요. 오늘 그리고 눈이 와가지고 다른 나라하고는 분위기가 좀 달라서 너무 재밌게 잘 타고 있어요.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도 지금 완전 동심으로 돌아갔어요. 네, 애들이랑 너무 재밌어요. 더 좋아해요. 어떻게? 친구랑 같이 이렇게 썰매 타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재밌어요. 관내 최대 길이를 자랑하는 슬로프와 함께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트랙터 마차 타기, 군밤 간식 먹기, 눈놀이터 등 추억도 만들고 건강도 챙기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안전이고요. 두 번째는 분실물 사고인데요. 일단 안전하게 썰매를 이용을 하시려면 썰매 타는 요령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그리고 안전요원의 통제에 잘 따라야겠고요. 분실물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줄이나 끈이 달려있는 모자라든지 장갑을 이용을 해서 분실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신나게 노는 것도 좋지만요. 무엇보다 안전과 예방이 중요하겠죠. 가까운 청소년 수련 썰매장에서 안전하고 즐거운 겨울 스포츠 마음껏 즐기세요.